자, 이번 시간에는 지식 꽃피우기 본문풀이에다가 뒤에 실천 열매 맺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좀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숫자를 품은 성어 지식 꽃피우기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성어 중에는 숫자를 이용하여 의미를 표현한 것이 많고요. 성어에 쓰인 숫자는 명확한 수의 개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성어 속에 담긴 숫자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성어가 지금 4개가 나오죠? 10중 8구, 문일지십, 50부, 100부, 조삼모사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본문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중 8구, 문일지십. 성덕 보시겠습니다. 지식 꽃 피우기 10중 8구 문일지십 예, 10중 8구 문일지십. 도금은 이렇게 되겠죠. 10중 8구 문일지십. 자, 풀이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자, 속뜻은 뭘까요? 거의 대부분이거나 틀림없음을 얘기합니다. 자, 문일지십 볼까요? 겉뜻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암. 속뜻은 지극히 총명함을 뜻합니다. 자, 해석하는 순서 보세요. 1, 2, 3, 4.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10중 8구.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자, 문일지십 보세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2, 1, 4, 3. 이렇게 되겠죠. 자, 문일지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안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어찌 감히 안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아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애니메이션은 되게 잘 나왔는데, 안회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두 사람도 잘 모르겠죠? 그죠? 너는 안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공자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자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공이에요. 자공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공자와 자공의 대화입니다. 공자께서 자공한테 안회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공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찌 감히 안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아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자공 자신은 문일지이로 얘기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두개 아는데, 안회, 안연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유래된 성어가 바로 문일지십입니다. 근데 안회는 안타깝게도 일찍 요절하죠? 예, 요절하게 됩니다. 가장 뛰어난 제자라서 요절을 하게 되죠. 가장 뛰어난 제자인데 요절을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아무튼 문일지십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삼모사와 50보 100보입니다. 성도 보시죠. 조삼모사 50보 100보 네, 도금은 이렇게 되죠. 조삼모사와 50보 100보 이해되시죠? 자, 풀이 보시겠습니다. 겉뜻은 아침 조삼모사 겉뜻은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준다 그런 말이죠. 자, 속뜻은 간사한 깨로 남을 속이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50보 100보 보세요. 겉뜻은 50걸음이나 100걸음이나 그쵸? 속뜻 보세요. 50걸음 도망간 것으로 100걸음 도망간 것을 비웃는다는 뜻이고요.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삼모사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있으니 나는 너무 즐겁구나. 많이 먹어라. 네,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니냐? 원숭이들 먹을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갑자기 원숭이들 먹이를 줄이면 원숭이들이 불만일 텐데 어쩌지? 아, 맞다. 그렇지. 얘들아, 이제 너희에게 도토리를 줄 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를 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그러면 어디죠? 싫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면 어떻겠니?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인님. 주인님 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삼모사? 예. 안타깝죠. 원숭이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간사한께로 남을 속이는 거를 이제 조삼모사라고 하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50포백포 애니메이션 볼까요? 과인은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옮겨가며 백성을 보살피는데 어째서 다른 나라보다 백성이 늘지 않는 것입니까?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병사가 갑옷과 무기를 던져버리고 도망을 치다가 백보쯤 가서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도 도망치다가 50보쯤 가서 멈췄습니다. 50보 도망간 병사가 백보 도망간 병사를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다만 백보를 달아나지 않았을 뿐 달아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왕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아, 네, 50보 백보 애니메이션 보셨습니다. 왕은 누굴까요? 왕은 양나라 해왕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양나라 해왕. 위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위나라 해왕.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그 유명한 공자가 아니라 누구? 맹자입니다. 맹자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게 뭘까요? 예? 50포 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왕께서 하시는 정치가 다른 나라의 정치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본문 풀이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풀이를 싹 했습니다. 10중 8구, 문일지십, 조삼모사, 50보, 100보.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다 풀이를 했어요. 이제 본문 풀이 넘어가고요. 어디 보시길까요? 교과서 50쪽 실천 열매 맺기, 신문 속에서 성어 찾기.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천 열매 맺기, 신문 속에서 성어 찾기. 성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 방송이나 신문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많이 활용된다. 가상의 신문 기사를 통해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언어 생활에 활용해보자. 경제, 눈 가리고 아웅, 조삼모사 광거. 중국 송나라 때 원숭이를 기르던 저공은 원숭이의 수가 점차 많아지자 먹이를 충당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방법을 생각한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공이 다시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자 원숭이들이 그제야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모모 기업은
매년 유아, 아동, 운동화 할인 행사를 통해 운동화 한 켤레를 2만 5천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할인 행사 대신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내세워 두 켤레를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원 플러스 원 판매 가격이 할인 가격보다 저가일 것으로 판단하여 매장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는 모모기업의 마케팅 전략일 뿐 따져보면 실제 가격은 할인 행사 가격과 원 플러스 원 행사 가격이 같은 셈이었다. 조삼모사의 유래 속 원숭이들은 적응의 꾀에 넘어갔지만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기업의 특가 판매나 특별 세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과학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나는 똑똑한 로봇 개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바로 신개념 지능 로봇인 문일지십을 개발한 것이다. 이 로봇의 이름은 사람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의 숨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93% 이상 예측할 수 있어서 붙여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문일지십의 혁신적인 개발로 인해 많은 적수를 따돌리고 역전할 수 있었다. 현재 문일지십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내용 잘 들으셨죠? 지금 두 가지의 신문 기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면이고요. 하나는 과학면이죠. 네. 경제면에서는 조삼모사를 이용해서 예, 조삼모사라는 성어를 이용해서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과학은 문일지십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일지십이라는 성어를 이용한 기사가 나왔죠. 네, 지금 단어들 우선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네,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에 쓰인 그 한자 어휘들을 갖다가 좀 보충 설명을 해볼까요? 네. 조삼모사는 아까 나왔었고요. 충당.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우는 것을 충당이라고 하고, 유아는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 어린아이를 유아라고 하고, 아동은 나이가 적은 아이들. 저가는 싼 값.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특가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 그죠? 광고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또는 그런 일. 문일지십 아까 나왔었고요. 혁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수면, 잠을 자는 일이고요. 적수는 재주나 힘이 서로 비슷해서 상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이벌이라고 하죠, 보통. 네. 역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형사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 두 번째, 거꾸로 회전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이 잘못되어 좋지 않게 벌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증명. 어떤 사항이나 판단 등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죠. 많이 나왔네요, 단어들이. 어휘풀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성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성어가 들어간 신문기사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말 맞추기 십상. 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십상입니다. 십상은 십상팔구의 준말로 열에 여덟이나 아홉 정도는 거의 예외가 없다는 뜻으로 무엇 무엇을 할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십상을 뭐뭐하기 쉽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십상 등으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다는 뜻의 십중팔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2017년 1월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처 충청일보 2017년 1월 3일 기사에서 발췌 변형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똑같이 쓸 수 없어요. 예. 발췌 변형을 좀 해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우리 신문기사 보이시죠? 얘네들도 지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신문기사를 좀 참고를 해서 변형시켜서 지금 제시를 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어휘력 가꾸기하고 그 다음 장 뭐 있을까요? 해결 시야 터뜨리기. 이 두 가지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